못할 정도로 비주얼이 짱이. 예쁘구나. 태어나서 이런 부분은 처음 봅니다. 버거워요? 화려한 비주얼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두 번째 유별난 맛집 바로 여기. 여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진짜 버거워네. 여기서도 쭉 흘러나요. 어떻게? 범상치 않은 이 탄력. 어머나. 아,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보면 평범한 버거처럼 보이지만 한번 들어올리면 그 진가가 드러난다. 한없이 쭉 늘어나는 넌 누구냐 넌? 신기하다. 이게 치즈 폭포버거예요. 치즈 폭포버거.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치즈 폭포버거. 주문하면 촉촉한 육즙 가득 먹으면 두툼한 패티부터 출격 준비. 빵 위에 상추, 양파, 토마토, 피클, 패티 올리고 나면 치즈까지 합세. 야, 치즈가 좀 쏟아지네. 흐르는 폭포처럼 우아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이 황홀한 차트의 치즈. 여기에 잘 구운 페퍼로니로 꽃단장을 마치면 비로소 치즈 폭포버거 완성. 이름에 걸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진짜 예쁘네요. 또 다시 쭉 올려도 한없이 끝없이 늘어나는 치즈. 이 버거 싫어하냐? 늘어나는 치즈만큼 입도 딱 벌어지니. 이것이 바로 치즈 폭포 버거. 한번씩 멈출 수 없는 이 놀라운 탄성. 뒤이어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성함. 입맛도 제대로 잡아준다. 아, 치즈 맛인가? 치즈 맛의 느낌이 나면서. 아, 손질 봐요, 손질. 느낌 누가 가는 맛이야? 느낌, 느낌. 아, 이게 치즈가 우선 진짜 많은데 치즈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부드럽고 치즈가 하나도 안 느끼하고 되게 약간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치즈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고고. 아, 사장님 여기 치즈 잘 들어가는데 무슨 비법이 있어요? 아, 비법이 물론 있죠. 끝도 없이 늘어나는 비법 치즈를 공개하는데 꺼내는 치즈가 뭐 몇 개야 이게? 치즈가 세 가지나 들어가요? 치즈 폭포 버거의 비법인데요. 치즈를 세 가지를 사용을 해요. 오랜 연구 끝에 터득한 사장님만의 비법. 통 모짜렐라를 넣으면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은 치즈가 되고 슈레드 모짜렐라를 넣으면 풍성함을, 그리고 향이 진한 문스터 치즈로 맛까지 사로잡는다나 뭐라나. 절대 밝힐 수 없는 사장님만의 황금 비율에 맞춰 치즈를 준비해주고 중탕으로 치즈를 살살 녹여주기만 하면 놀라운 마법이 시작됩니다. 늘리면 늘리는 대로 쭉 늘어나는 치즈.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는 듯 한없이 늘어나는 치즈. 우주리에요? 어디까지 늘어나요? 천장까지 올라가요. 치즈 한 장 올라가는 버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치즈를 좋아하는 손님들에겐 이보다 더 고마운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맛있죠 이거.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는 치즈 폭포 버거. 이게 제품. 한 번 맛보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치즈. 한 입만. 이 맛에 식객들은 이미 충족되었다고요. 생각보다 치즈가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느끼하지도 않고 패티가 이렇게 굉장히 고기가 이게 맛이 되게 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고요. 고기가 그냥 답답한 것보다는 되게 부드러우면서 또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인데요. 베리 굿. 하지만 치즈만 특별하다고 유별난 맛집이 아니지. 버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바로 패티! 이 패티에도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채소하고 맛술을 넣어가지고 약간 습식 패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좀 더 부드럽고 그 촉촉한 그런 특징이 있죠. 우선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하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파, 다진 마늘, 맛술, 고추, 소금을 갈아 만든 양념장. 돼지고기에 이 양념장을 넣어주고 식감을 살려줄 빵가루와 함께 반죽을 하면 이것이 바로 습식 패티.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육즙이 남다르다고요. 구워보면 어떻게 다른지 바로 알 수 있다구. 보이시나요? 패티에서 흘러나온 이 육즙.
이렇게 패티 안에 가득 찬 육즙은 촉촉함을 극대화시키고 고소함을 배로 더해주지요. 폭신한 빵 위에 상추, 토마토, 피클, 방석 깔아주고 그 위에 비법 패티와 치즈 포포 뿌려주면 지금 뭐 세 가지 걸려놓죠. 보는 재미, 먹는 재미를 모두 갖춘 버거계의 신흥강자. 먹었다 하면 너도나도 한방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치즈가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느끼하진 않을까 궁금하시죠? 에헤이, 그런 걱정은 너.